이사야 54장 3절입니다. 올해 저희 하나교회 주제 본문이자 이사야 54장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땅 24로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본부 원담 메시지 갖고 여러분들이랑 나누었고, 이번 주는 우리 하나교회 올한해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성가대 서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기쁘네요, 뭔가 갑자기. 굉장히 기쁩니다. 뭔가 설교하기 싫어지고 그냥 기쁨을 누리고 싶은데. 135개 중학교와 TCK들. 감사하게도 이렇게 문이 계속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계속 듣는 소식들에 의하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청소년 빙고 현장. 특별히 우리 지금 김선희 선생님 들어가고 계시는 자립생활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뒤에서 지금 계속 헌신하고 있는 미디어팀. 사단이 가장 많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선교사로 설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흐름, 훈련 흐름 속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인도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교회 기도 제목인데, 후대, 치유, 237 선교회 24.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왜 공부하고, 여러분들이 서로 왜 알아야 되고 친해지고 왜 공부해야 되면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여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딱 방향이 맞춰져야 돼요. 그런 제자로 내가 설수 있도록 앞으로. 그리고 우리 지금 전 세계 300지교에 3천 제자 1만 성도요. 이미 해외에도 네 군데 정도의 지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지교회까지 포함해서 300, 전 세계에 우리가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를 위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면 돼요. 엘리사처럼 장자의 축복을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밑에서 지금 서미스쿨에서 자라나고 RUTC에서 자라나고 있는 이한 RUTC 두고 미래 재앙막을 렘넌트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하나교회 237을 두고 중요한 미디어 시스템 교체, 방송 시스템 교체.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두고 왜 기도해야 되냐? 아니, 교회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이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여기랑 상관없으면 안 되죠. 오늘 아무래도 올한해 저희가 받아야 될 응답들과 방향을 얘기해야 되다 보니까 조금 평상시에 저보다 좀 메시지가 길 수가 있어요.
나의 24시 본부 교회 24시 현장 24시 나의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찾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있는 나의 24시를 꼭 찾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라는 거예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올수 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절대 계획을 어떻게 찾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찾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믿으셔야 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것도, 포로로 끌려가는 것도, 속국되어진 것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믿어져야, 아, 그러면 이 문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그 계획이 뭐겠어요? 결국에는 복음 회복이고, 결국에는 세계 복음하고, 결국에는 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국엔. 그러니까 이 절대 계획이 보여지니까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절대 언약이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뜻을 정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에 여러분들이 나의 24시가 딱 보여져야 돼요. 그러면 이 절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절대 여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만나는 선생님, 내가 만나는 교육자, 이 모든 게 나의 언약 성취를 위한 절대 여정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어지냐면 절대 목표가 따라와요. 여기서는 여러분들 인생에 중요한 작품이 딱 남기는 거예요. 요셉이 남겼던 작품처럼. 요셉이 얼마나 작품을 남겼냐? 오랜 시간 동안 바로 왕들이 요셉을 알고 있을 만큼 작품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나의 24시예요, 이게.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우리 중등부는 특별히 3캠프에 집중을 해야 되고, 우리 현장에서는 3 서밋타임을 3, 3 타임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니, 그 어마어마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면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보낸단 말이에요, 바로 왕이. 성경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보여져야 돼요.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요. 성경에 보면 그냥 악령에 치인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문제가 다 절대 주권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항상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게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여러분들의 기분과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하시니까. 자, 우리 미디어 팀이랑 어저께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 잘 이제 들으세요. 미디어 팀이랑 얘기를 하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제 앞으로 쓰리 타임을 가져야 된다. 쓰리 타임 잘 알죠? 서밋 타임, 세이빙 타임, 힐링 타임. 그래서 앞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든 온라인으로 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1월 17일부터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미디어 팀이랑 저랑. 지금 미디어 팀이 준비되어지는 대로 지금은 기도문 갖고 이제 간단하게 시작을 할 거지만 미디어 팀이 더 준비되어지면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려고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 다 같이 인도 받아가주시면 돼요. 17일부터. 자,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밟은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가 아니라 주언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천지 만물의 소유자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저 돈, 경제, 3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경제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찾아 누려야 되지.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여러분들이 앞으로 정복해야 되는 땅이에요. 이미 주었기 때문에. 왜 정복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분명한 영적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 싸움이 결국엔 대상이 뭡니까?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 뒤에 사단이에요. 이거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복하는 거예요. 그냥 정복을 넘어서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우리 렘넌트들이. 자, 앞으로 올 시대예요. 이 땅에 가득한 것들이죠. 흑암 문화 시대. 이미 그 땅은 뭘로 지금 가득하냐? 흑암 문화 시대. 4차 산업 진행되면 더 빨리 다가올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상, 한마디로 말하면 이 흑암 문화 시대는 다그 시작이 결국엔 우상이에요. 우상. 잘 보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그룹, 그리고 남자 그룹 다그 뒤에 보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 있는 후대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대 멸망 시대. 이거를 교회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영적 사실을. 얼만큼 교회가 알지 못하냐?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가지고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 율법을, 십계명을 만들고 있는 동안 밑에서 뭐 하고 있었냐면, 우리를 인도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걸 만들어주니까, 만들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 제사장이,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우리 교회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멸망하는 시대가 와요. 아무것도 모르고.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된그 땅의 상황이에요, 상황. 여러분들이 차지해야 할그 땅이에요, 그 땅.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누가 주역입니까? 이 흑암 문화를 이끌고 있는 3단체가 주역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주역이에요,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주역이라는 거예요, 주역.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줬다고 했지. 3단체한테 줬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역이잖아요. 여러분들, 우상 빨리 버리셔야 돼요. 자, 후대 24예요, 후대 24. 우리, 특별히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지금 뭐 이런저런 많이 바쁘시고 힘드실 수도 있는데 지금 시간표는 힘들 때가 아니에요.
6장 24라는 이 시간표는 지금 힘들어할 시간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명 걸고 여기서 내가 죽겠다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 후대 24를 두고 우리가 해야 하는 운동이 있어요. 복음 운동이에요. 복음 운동.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을 전해주는 데에는 많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별로 말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다 알아요. 뭐가 복음이고 뭐가 복음이 아닌지 이미 다 알아요. 졸업한 렘넌트들 중에는 가끔은 저보다 더 믿음이 좋은 렘넌트들도 있어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 받아 가는데 한 번씩 포럼을 합니다. 야, 이 아이가 진짜 제자로 설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그 렘넌트는 당연하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우리보다 우리 렘넌트들이 더 믿음이 좋아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금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알아요. 이 복음 많은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복음은 간단해요. 그거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복음 운동. 사도행전의 역사는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증인으로 선 거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 앞에 가르침으로 서는 게 아니라 증인으로 서주셔야 돼요.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이런 시대를 앞두고 뭘 붙잡아야 되냐면 오직 복음 하나 붙잡으셔야 돼요. 오직 복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현장 곳곳에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도록 말씀 운동해야 돼요. 여기에.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건 진짜 우리 사역자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가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도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 살리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렘넌트를 힘을 주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세요. 말씀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있으시면 돼요. 그게. 어떻게 하면 농땡이 칠까? 그 머리 쓰지 말고. 그러면서 우리 후대들의 안에서 기도 운동 일어나야 돼요. 지금 다락방 메시지 안에서 가장 많이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후대들이 기도를 모른다고 얘기해요. 제가 실제로 우리 렘넌트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무엇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언제 기도하냐 하면 시험 칠 때 기도한다고 해요. 아니면 조금 힘들 때 기도한다 해요. 도와달라고. 우리 렘넌트들 기도를 바르게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 기도라는 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알려줄 때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증거가 있으면 되고 증인으로 서시면 돼요. 그 기도에 대해. 그럼 렘넌트들은 따라옵니다. 우리 요번에 졸업 중3 이제 졸업하고 고1 올라간 렘넌트들이 기도를 해요. 감사하게. 아닌 렘넌트도 있을 수 있겠지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렘넌트들이 뭘 봤냐면, 어느 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저기 청구 아파트 살 때, 여기 그 롯데백화점 좀 위로 올라가면 청구 아파트 살 때, 그럼 밤늦게 렘넌트들을 제가 사약하고 가는 길에 그 렘넌트들이 집이에요. 그 렘넌트들을 데려다 주고 저는 다시 기도하러 교회로 왔어요. 근데 이 렘넌트들이 제가 다시 교회로 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배웠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전도사님, 우리 데려다 주고 집은 저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기도하러 가시네. 그러더니 어떤 애가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그러면서 어떤 애가 갑자기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선생님들이 기도는 가르치는 것보다 하라고 해서 절대 안 해요. 우리 랩런트들. 요거 서주셔야 돼요. 여기로. 기도 운동 하시려면. 막 이거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으면 랩런트들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누리면 랩런트들도 누리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뭘 알아야 되냐면 도저히 나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그래서 같이 해 나가야 돼요. 이런 부분을. 그러면서 반드시 치유 24예요. 치유 24. 사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안에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교회마저도.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지니까 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여러분들 왜 공부합니까? 왜 공부해요?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공부한다고 말할 수 있는 렘넌트 몇명 있어요? 우리 사실 공부하는 이유? 선생님이 하라고 해서,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안 하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봐. 돈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부하잖아요. 그거 다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여기 있어요. 당연히 전도사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당연히 선생님들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 드러나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에 붙잡혀 있어요, 사실은. 문제는 뭐냐? 계속 인정을 안 해요, 내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해.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스스로 착각에 빠져 있어요, 착각에. 나는 아니라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계속 덮고 있는 거예요. 숨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창세기 3장을. 이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아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보이지가 않는데, 숨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인생에.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요. 왜나 이거 해야 되니까 내 인생에 공부가 필요하지? 말씀 듣는 시간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여기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에요. 결국에는. 여기에 다 빠져요. 자기도 모르게 불신자 상태 6가지. 마귀 자녀, 우상 숭배, 정치 문제, 육신 문제, 죽음, 후대 문제. 빠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여러분들에게 오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말고 왜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질문해 보세요. 복음이 뭐죠? 복음 뭐예요?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한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성경에서는 마귀 자녀.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착해도 죄인. 아무리 착해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사실. 이 속에 있으니까 죽어요, 사람들이. 어느 날 오는 영적 문제?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알아요? 저 불신자들은 자기한테 영적 문제 오면 무당이라도 찾아가고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데, 그리스도 믿고 있는 우리가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영적 문제 숨기느냐 바빠요. 민망하니까. 해결도 못하고 갈수록 골마가요. 제일 비참하게 살아가요, 교인들이. 복음 놓치니까. 아, 나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귀신 보이네. 말을 못 하겠어. 계속 시달려야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인생에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보이지 않으면, 여러분들 없습니까? 창세기 3장 문제?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도 인정이 안 돼요, 여러분들에게.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나에게 있는 이 부분들을 치유해 나가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진실한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오늘 꿈을 꿨어요. 하도 특이한 꿈이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남자가 저를 끌고 어떤 이상 감옥 같은 이런 방으로 저를, 아무도 없는 밀폐된 방으로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끌려가는데 누구 한 명이 귀신 들린 채 끌려 나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방에다가 저를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제자인지 아닌지 내가 시험하겠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었냐면, 방 안에 타임워치가 있었어요. 19, 8, 7 하면서 빵초가 되니까, 근데 저는 되게 생생하게 꿨거든요. 갑자기 귀신 들렸다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demon possessed라고 얘기해요. 이게 뭐라고 했냐면, 악마가 나를 완전히 소유한 상태.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귀신 들렸다라는 걸. 뭐가 이렇게 나를 확 잡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를 이렇게 확 낚아채려는 가는 거예요, 갑자기. 꿈에서. 아, 이게 아까 그 앞서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그래서 막 꿈에서 혼자 막 예수 그리스도 외치면서 싸워서 겨우겨우, 너무 힘센 거예요, 이걸 나를 끌고 가는데, 내 영혼을 끌고 가는데. 그래서 혼자 그리스도 외치면서 이겼어요. 이기고 나니까 나를 끌고 왔던 남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너는 1차 시험 합격이다. 아니, 끝도 아니에요. 1차 시험이 끝났대. 아, 이게 너무, 그리고 딱눈 떴는데 4시 반이에요. 3시, 새벽 4시 반. 그래도 통과했습니다, 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영적 싸움 할 때, 진짜 이 창세기 3장 사단 여러분들 늘 보셔야 돼요. 사단은 늘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속일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딱
나의 창세기 3장을 여러분들이 딱 보면서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다. 그 다음에 237 선교 24예요. 237 선교 24. 자,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237. 이걸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뭘 가져야 되냐면 영적 통신망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은 지금 우리 반을 편성을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영적 통신망이고 대구 안에 있는 우리 하나 렘넌트들을 챙길 수 있는 영적 통신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한분한 분은 진짜 내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 통신망을 같이 구축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 더 사단에게 틈이 나지 않도록 그 보호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선생님들의 기도예요, 그건.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내가 있는 그 지역에 뭘 하셔야 되냐면 영적 통신망, 기도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바울이 중요한 제자와의 제자의 만남은 늘 기도 속에서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영적 컨텐츠예요. 여기에 이 우리 컨텐츠가 뭐냐면, 그게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그리스도. 이 복음이 컨텐츠.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떠나서 지옥 배경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에 답이 나고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그렇게 붙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숨을 못 쉬고 있는데 저숨 쉬고 있는 사람을 보면 당연히 저 사람한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숨을 쉬고 있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떠나서 이 12가지 문제 속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를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플랫폼이에요. 이 플랫폼은 뭐 교회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복음에 오직하고 있을 때 플랫폼이 돼요. 그러면 유일성 재창조 나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진짜 세상 사람들, 리드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오직하고 있어요. 자기 분야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분야와 연결되어 있는 많은 현장들이 그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에 딱 오직하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이구나. 그러면 내가 가진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네? 이 오직이 되어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네. 내가 더 그리스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더 오직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붙여지게 돼요. 붙여지게. 이 세상 약 65억에서 70억 되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누구에게 붙이시겠어요?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붙이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선교사님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게 여러분들 한명한 명의 역할이에요. 내가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정확한 복음을 들을 사람을 붙이시게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안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이상한 어설픈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 붙이실 것 같아요? 진짜 살려야 되는데. 가장 정확한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이신다. 여러분들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아직 나에게 사람이 안 붙나? 그 사람 탓할 필요 없고, 현장 탓할 거 없고, 내가 복음 누리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으로는
70 현장이에요. 우리 렘넌트 선생님들 저 있는 모든 현장이 한마디로 말하면 있는 모든 곳이 현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뭘 시작하냐? 다락방을 시작하라. 이거는 선생님과의 다락방도 있을 수 있지만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시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 홀로의 다락방. 그걸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선생님들을 하나님 붙이시게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맞는 선생님을 붙이시게 돼요. 그게 70 제자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제자 되면 돼요. 내가 70 지교에 세우기 전에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지역 살리는 교회로 이미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 해 저번 주 이번 주 계속 이런 방향과 이런 응답들을 두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올 한 해 받을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걸 잘 정리해놨다가 올해 마무리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잘 보세요. 그게 증거니까.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과 선생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 나아갈 때 현장에 있는 모든 흑암이 꺾여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보좌와 소통하는 비밀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서 또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70 현장이 살아나고 70 군데의 다락방과 제자들이 세워지며 지교의 응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나라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 드리는 그 손길 위에 빛의 경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